엿과 할머니의 머리. 오늘은 우리 동네에 엿장수 아저씨가 오는 날입니다. 아저씨는 몇 달에 한 번씩 찾아오시죠. 찰랑찰랑 낯익은 가위질 소리와 함께 아저씨가 오시는 날은 온 동네가 떠들썩한 게 마치 오일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날도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이었습니다. 자자, 엿 먹고 싶으면 집에 가서 고물이든 신발이든 머리카락이든 아무거나 가지고 오너라. 품바가 잘도 한다. 아저씨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다른 아이들 틈에 섞여 숨차게 달려간 나는 할머니가 계시는 부엌을 향해 냅다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엿장수 아저씨가 왔어요. 엿 싸주세요. 그 소리에 놀라 부엌에서 나오신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이놈아이, 그러다가 넘어진단게. 하셨지만 나는 징징대며 재촉했습니다. 나의 재촉에 할머니는 한참을 그렇게 서 계시더니 이윽고 방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한참 뒤 나오신 할머니께서는 머리에 보자기를 두른 모습으로 누런 종이 뭉치를 내 앞에 내밀면서, 아가, 언능 요것 갖고 가서이 엿 달라고 해라이 하셨습니다. 나는 할머니의 머리에 둘러진 보자기가 조금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엿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한 걸음 위에 엿장수 아저씨에게 달려가 누런 종이 뭉치를 내밀었죠. 아저씨는 내가 준 종이 뭉치를 받아들고 펼쳐서 흘끔 보시더니 길다란 엿가락 세 개를 싸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야야이, 너 그 할머니 말씀 잘 들어야 한다이. 그리고 요것은 네 할머니 몫이다이. 알겠지? 그때는 엿장수 아저씨의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나는 엿가락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나는 마루에서 곰방대를 피우시면서 에헴 에헴 연심 헛기침을 하시며 하늘만 쳐다보시는 할아버지 모습을 보았습니다. 엿가락을 내밀려던 나는 할아버지의 그런 낯선 표정에 아무 말도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내 손에 들려있던 엿가락이 방바닥에 떨어져 조각조각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거울을 보고 계시는 할머니의 머리 때문이었습니다. 말꼬리처럼 엉덩이까지 길게 늘어뜨린 할머니의 머리는 늘 비녀가락으로 곱게 쪽지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앞에 계시는 할머니의 머리는 마치 새꽁지처럼 짝퉁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할머니가 내게 해줄 수 있는 사랑, 바로 그 사랑이었습니다. 나는 할머니의 품에 달려들어 울었습니다. 그런 나를 토닥거리면서 할머니는 온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메이, 내 새끼 어째 그렇게 운단가이. 헬미 머리가 하도 지려서 구차나서 잘랐는디 이 헬미가 고로코 흉할까이? 요참에 이 헬미도 뻐글뻐글 파마 한번 해볼까이? 그 말씀에 나는 할머니의 품속을 파고들며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